안녕하세요. IT 플러스 워드 프로세서 한글 2010 버전 교재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트 1번 앞쪽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아직 보지 않았다면 꼭 모두 읽어봐주시고 파트 1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출제 유형으로 정리하는 핵심 이론 챕터 1부터 하도록 할게요. 브록 파일 압축 풀어놨죠? 그 파일 불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작업 파일 폴더에 WPHW 파일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저장하는데 이름이 지정되어 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폴더를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이렇게 폴더 위치 지정해줘야 돼요 저장하기 누르면 cwp 위치 저는 이렇게 입력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험번호 없죠? 숫자 8자리로 된 수험번호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기존 파일이 있는 경우엔 덮어쓰기 되는데 중요한 파일 아니라면 그냥 덮어쓰기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덮어쓰기 해 주세요. 그러면 파일 이름 바뀐 거 보이죠? 폴더 위치도 확실하게 보이시고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작업한 거를 저장한 상태라는 거예요. 챕터 2의 편집 용지 설정을 할게요. 자, 이 파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여기 쪽에 옆에 삼각형 있죠? 여기 F7 단축키를 외워두세요. 좀 빨리 작업할 거예요. 편집 용지 이 창이 나타나면 기본 탭에서 종류는 A4 국배판 210 곱하기 297 m m 되어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용지 방향은 반드시 여기에서 세로 상태로 해놓으시고요. 용지 여백 설정해야 되는데 위쪽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탭 키로 이동하면 되는데 왼쪽 오른쪽 키 키보드 같이 눌러주면 돼요. 위쪽 10, 그다음 탭키 누르면 아래쪽 같죠? 10, 그다음 탭 눌러서 왼쪽 여기는 20, 오른쪽도 20, 다시 탭키 눌러서 머릿말 여기는 10, 그리고 꼬리말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본0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 입력할 때마다 여러분이 숫자를 이렇게 같이 불러주세요. 10, 10, 20, 20, 10, 10, 10 0. 이렇게 하시면 이 작업상태로 되면 되고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서가 편집 그 여백에 따라서 좀 바뀐 게 보일 거예요. 다시 저장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 삼각형 눌러서 다른 이름을 해도 되고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단축키 외우면 빠르죠. alt v 키 눌러서 빠르게 저장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파일 이름 편집 용지 정답 이렇게 뒤에 이거는 안 써도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저장을 눌러주세요. 위에 이 파일 이름 바뀐 거 확인했죠. 챕터 3번 쪽 테두리 작업 할게요. 이쪽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쪽 테두리 선택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쪽 똑같이 여기 메뉴 선택해도 됩니다. 쪽 테두리 배경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여기 지시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종류, 이중 실선 그리고 굵기 안 바꿔도 되죠. 그리고 색깔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황색 지금 그 교재 설명하고 틀리게 돼 있죠. 여기 이 삼각형을 눌러 보시면 여기서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오피스 상태로 바꿔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색깔 선택하기 편해요. 주황 선택을 해주세요. 자, rgb 색깔 똑같죠.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모두로 지정해 주시고 이제 위치에서 기준을 쪽 기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4mm로 되어 있죠? 자, 이거 모두 한 번만 눌러 줄게요. 모두 다 5mm로 바뀌었죠. 그리고 적용 쪽은 척 여기 첫 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 설정해 주시면 돼요. 테두리 나타났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화면이 안 보이고 있다면요. 보기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쪽 윤곽이라는 거 이거 선택이 안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분들 보기에서 쪽 윤곽 이렇게 나타나게 한 다음에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장하셔도 되고요. 저는 바로 저장 안 하고 다음 챕터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챕터 4에 머리말 만들기도 쪽에서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 띄워 놓고 하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많이 여기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좀 편할 거예요. 저는 메뉴로 교재에서 하고 똑같이 해 놓을게요. 쭉이 옆에 눌러 주시고 여기서 머릿말, 꼬릿말을 찾으시면 돼요. 단축키가 있는 경우에는 이 키로 여러분들 외워서 하면은 최대로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N 다음에 H 이렇게 동시에 눌러 주시면은 각각 컨트롤 누른 상태로 NH 눌러 주시면 쉽게 이렇게 실행하고요. 머리말 꼬리말은 이 메뉴나 단축키가 똑같아요. 머리말 상태에서 여기에서 양쪽으로 되어 있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만들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드실 때 여러분들 이 커서가 어디에 있나 를좀 알아두면 나중에 혹시나 글자 같은 거 잘못 써서 수정해야 될때 그때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빈 칸에다가 머리말 꼬리말 만들도록 할게요. 커서 여기다 놔 주시고요. 다시. 여기에서 머리말, 꼬리말 실행해서 머리말 양쪽 만들기를 할게요. 그리고 글자는 먼저 입력을 할게요. 설정 나중에 하고요. 여기 글자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모두 블록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 되어야 되겠죠. 문단 정렬,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글자 모양, 바로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요. 글자 모양, Alt-L 키 눌러서 해도 되는데요. 위에서 쉽게 하도록 하죠. 글자. 여기에서 그냥 굴림이라고 글자체 이름 바로 입력해 줘보세요. 자, 굴까지만 해도 바로 나오죠? 바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글자 포인트도 여기에서 그냥 숫자를 바로 입력해 주세요. 12한 다음에 엔터키 한번 탁 눌러 줘보세요. 그러면 글자 바뀌었죠? 그럼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머리말 꼬리말 닫기 있어요. 단축키는 Shift Esc 키. 키보드 왼쪽 제일 위에 있죠. Escape이라고 그걸 눌러도 똑같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커서가 이 안에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 테두리 안에서 다시 머리말 이걸 수정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글자를 그냥 더블클릭하면 다시 머리말, 꼬리말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갈 땐 아까하고 똑같이 닫기를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커서를 여기다 놓고 한 이유 여기 보기에서 보시면 조판보라는 거 잠깐 체크하고 볼게요 이렇게 머리말 양쪽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더블클릭했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머리말, 꼬리말을 삭제해야 되겠다 잘못 만들어서 완전히 삭제해야 되겠다 할 때는 여기에서 글자만 지우는 거는 안 되거든요. 여기 보기 조판부 체크된 상태에서 요거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아니면은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필요 없을 때는 요거는 조판부 체크는 반드시 없애서 안 보이게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각 챕터의 제일 상단에 출제 유형 위쪽에 작업 파일 정답 파일 있죠 자 저는 아까 챕터 3에서도 저장하라고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은 각각 단위로 저장해 놓으면 좋겠죠 거기 정답 파일이라는 거로 이렇게 정답이라고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브록에 보시면은 정답 파일 폴더에 이렇게 각각 파일들 정답이 있어요 파일을 나중에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과 그리고 정답 파일 같이 비교해서 각각 기능들이 제대로 돼 있나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 공부를 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챕터 5쪽 번호 매기기를 할게요. 자, 커서 그대로 여기 빈 공간에 놔둘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쪽에서 쪽 번호 매기기 여기서 찾아도 되고요.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새 번호로 바꾸는 것도 바로 옆에 있어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단축키 사용해도 됩니다 자 쪽번호 매기기 실행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쪽번호 매기기에서 번호 위치 있죠 지금 여기 오른쪽 아래에 나와야 돼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번호 모양도 그대로 모양 원하는 거 똑같은 거 선택을 해 주세요 클릭을 해 주시고 줄표 넣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체크한 상태로 놔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시작 번호는 4번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 넣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보기에서 잠깐 그 조판부 볼까요? 여기 보면 쪽번호 매기기 여기 위쪽에 나타나 있네요. 나중에 잘못됐다면 요거를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다시 조판부 안 보이게 놓고 그대로 다음 작업 해볼게요. 쪽 번호에서 이제 새 번호 시작 번호 지정해야 되죠. 쪽에서 시, 새 번호로 시작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쪽 번호 시작 번호 몇 번이죠? 4번으로 지시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쪽 번호가 지금 여기 밑에 4번으로 이렇게 바뀐 게 보, 보일 거예요. 방금 전 작업 쪽 번호 매기기에서 새 번호 매기기 안 했다면 이렇게 1번으로 해당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방금 작업은 바로 그대로 작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4번으로 보이고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조판부어 보시면 쪽번호 매기기 세 쪽번호 번호 이렇게 돼 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작업할 때 어, 번호 잘못 입력했는데 다시 한번 쪽번호를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세 번호를 다시 한번 지정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 버려요. 이러면 안그 감점이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잘못된 거는 조판부 찾아서 지워 주시고 그다음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나 해놓을게요. 이거는 쪽 번호 정답이라고 해서 저장 해놓으시고요. 다음 이제 챕그 챕터 6번에 해당되는 거 가야죠. 글상자 작업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 작업이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지시사항도 1번과 2번 지시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개체 속성부터 작업할게요. 커서를 놓는 위치부터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여기 제일 위에 빈줄이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글자 입력할 때 항상 여기 첫 번째 줄 엔터치고 다음 내용부터 입력하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빈줄에 커서 놔 주시고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 탭에 가면은 여기에서 글상자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찾는 건좀 어렵다 싶으면 바로 여기 메뉴에서 찾는 게더 빠르겠죠? 자, 입력에서 여기에서 개체인데요. 개체 글상자가 있어요. 이것도 좀 귀찮다. 그러면은 컨트롤 n b라는 단축키를 주면 좀 빨리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그냥 적당한 크기로 적당하게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커서가 안에서 깜빡이는데요. 여기 테두리 지금 선 있죠? 이거를 그냥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이러면 이렇게 개체 속성 들어가거든요. 그게 잘안 된다 싶으면은, Alt 키 누른 상태로 글상자를 더블 클릭을 해줘 보세요. 한번 클릭한 다음에 바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기본 탭부터 작업을 할, 하도록 할게요. 너비하고 높이 지정해야 되는데요. 너비 150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높이로 가서 여기도 지시된 값 14mm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고정,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고요. 바로 다음 지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가서 여백 캡션이라는 탭 클릭 한번 해 주시고요. 바깥 여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왼쪽, 오른쪽은 그대로 놔 주고, 위쪽에서 여기는 3mm, 그리고 아래쪽만 다시 5mm라고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에서 선택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종류가 되어 있죠? 지금 이거를 선 없음으로 바꿔 주세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 뭔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다면요. 지금 저희 작업하는 글상자에 대한 챕터 페이지 있죠? 제일 위에서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 그 지시 내용 있죠? 그거 내용대로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작업 넘어갈게요. 이제 채우기 탭으로 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색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면색부터 지정을 해야 돼요. 여기 눌러서 색깔 다른 색 지정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원하는 색 찾기가 빨리 찾기가 힘들죠. 마우스 가져갔을 때 글자 색이 보이지만요. 자, 이럴 때는 바로 여기에서 다른 색이라는 걸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RGB라는 거 계속 색깔 이름 옆에 나왔었죠. 그게 뭔지 궁금했을 거예요. RGB라는 거 빨강, 초록, 파랑. 이거의 약자인데요. 여기에서 지정된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빨강에 150.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이동을 해도 돼요. 자, 초록에서 70, 그 다음 탭 눌러서, 여기에서 160. 마우스로 이동할 때는 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까지 해야 선택이 되겠죠. 자, 3개 그대로 입력 바뀐 거 없나 확인했죠. 그럼 이제 설정을 눌러서 다른 색은 빠져나오세요. 색깔 바뀐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누르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가 하나가 또 있네요. 자, 그림자 눌러 주시고요. 그림자 탭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라는 거 이걸 선택을 해 주세요. 자, 오른쪽 아래 표시가 됐죠. 자, 이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투명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 주세요. 25라고 25 입력해 주시고 이제 설정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와 주시고 이제 글자 입력해야 되죠. 자, ESC 키한 번만 누르면 선택된 게 없어질 거예요. 다시 안에 가서 여기 들어가서 글자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력한 다음에 위에 서식에서 글꼴 바꿔야 되죠 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hy 라는 거 한번 먼저 입력을 해줘 보시죠 그 다음에 hy 다음에 헤드라인 m 이라는 거 찾아야 되죠 한글로 해까지만 입력을 해주세요 바로 나오죠 자 선택을 해주는데요 그냥 바로 이 상태면 아마 글자가 안 바뀔 거예요 그쵸 자 블럭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항상 잊지 마세요. 글자 바꿀 때는 블록 설정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불편하지만 다시 HY, 그 다음에 핵까지만 입력해서 설정을 해줘 보세요. 바뀐 거 확인되죠? 자, 이 상태에서 글자 크기도 입력해 주시고 엔터키 누르면 글자 크기 바뀌었죠? 글자 색깔 바꿔야 되는데요. 글자 색, 여기에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른 색 해서 찾아도 되고, 글자 하양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바로 찾아도 되겠죠. 자, 모른다면 다른 색하고 RGB 색깔 입력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이거 이렇게 끌어다가 이동을 해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설정 눌러 주시면 그대로 하향으로 바뀐 것 확인될 거예요. 자,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블록 설정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돼요. 자,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지시사항 보시면 작은 글 상자의 개체 속성이라 되어 있어요. 이거는 큰글 상자고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서 보시면 여기 작은 글 상자 있죠. 자, 이거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서 다시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지시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체크를 없애주세요. 자, 없애면은 밑에 거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가로, 세로 이거 지정할 거예요. 그대로요. 여기에서. 지시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라는 거 먼저 선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위치는 종이에, 여기 종이의, 그 다음에 가운데 기준, 가운데로 하면 0으로 바뀌었죠. 자, 0mm, 그 다음에 세로는 똑같이 종이라는 거, 종이의, 그 다음에 아래, 그 그래, 다음에 기준 65라고 입력 그대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선, 탭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반원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탭 다시 가주시고요. 여기에선 그라데이션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또 선택할 수 있죠. 유형에서 여기에서 열광이라는 걸 찾아주세요. 자, 열광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끝났으니까 설정 눌러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밑으로 이동을 했어요. 다시 이제 위로 가서 첫 번째 거 이거 다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아까 글 상자 요것만 설정을 안 했을 거예요. 탭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세로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를 가운데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에 지시 사항 보시면 선택에 대한 게 먼저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선 색깔 바꿔 줘야 돼요. 여기 색깔 클릭한 다음에 색깔 바다색 찾기 힘들죠. 다른 색에서 RGB 색깔 직접 입력을 해 주세요. 자, R은 49, 그다음에 두 번째 거 G는 95, 그다음에 파랑 151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설정 눌러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굵기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바로 글자 입력을 할게 0.5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글상자까지 지정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설정 눌러 주시면 여기도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럼 글상자에 대한 거 이제 파일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Alt V 단축키 눌러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로 나타났죠? 글상자 정답 저장을 해주시고, 챕터 7번 편집 작업 1번, 2번 항목에 대한 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항목 1과 항목 2는 뭐냐면요. 1번과 2번 이 표기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작업을 하라는 건데요. 자, 1번에 대한 거 블록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서식에서 글꼴이라는 거 Alt L 누르면 그 글자 모양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간단한 거는 바로 작업해도 되고요. 글꼴에 대한 거, 한양, 경고딕, 바로 입력하고 선택하면 되겠죠. 글자 크기 따로 지정 안돼 있죠. 그럼 그대로 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 색깔, 바다색, 아까하고 똑같은 색이네요. 다른 색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RGB 색깔 입력을 해주세요. 모두 입력했죠? 그러면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이, 이, 항목에 대한 것도 똑같은 작업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냥 팁인데, 팁으로 하나 알려드린다면, 여기 있는 이줄 있죠? 블록 설정 하지 마시고, Alt 키 누른 상태로 키보드 C 키 눌러줘 보세요. 모양 복사 있죠? 여기에서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라는 거 그냥 그대로, 지금 저희는 글자에 대한 거니까 문단 모양까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글자 모양만 이 상태로 복사를 하면 현재 이게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 지금 요거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아까 여기서 글자 속성 바꾸면 바로 이게 바뀌었죠. 블록 되어 있는 부분만 똑같이 Alt C를 다시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일 거예요. 글자에 대한 색깔도 바다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거 Alt C라는 거 사용 방법 모른다면 아까처럼 똑같이 글자 바꾸고, 글자 색깔 바꾸고, 이 작업을 반복해야 되겠죠. 자, 이건 팁이고요 다음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파일 저장 한번 해 주셔야 되겠죠. Alt-V 해도 되고요 단축키 그렇게 사용하는 것좀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될, 될 거예요. 저는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여야 되니까 자꾸 이런 메뉴를 사용한 거고요 파일 이름 지정해 주시고 저장 눌러 주신 다음에 이제 챕터 8번 스타일 지정하는 거 하도록 할게요 스타일 작업하기 전에 교재에 대한 그 내용 설명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작업 파일이라는 폴더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 작업한 거 하고 똑같은 이 파일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여러분 지금 작업하면서 만약에 저장 안한 사람들이라면 그 챕터 제일 위쪽에 qr 코드 있는 곳에 불러오는 작업 파일 그다음에 저장하는 정답 파일 그 파일 이름이 있으니까 만약에 저장을 앞에 거한게 없다면은 이 지금 브록에 있는 여기에 작업 파일 폴더에서 이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계속 순서대로 하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타일 작업 순서대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프리 방법 그대로 보고 여러분 작업하는 건데 저는 그걸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타일 작업 파일 불러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거 요거 요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앞에 것까지는 드래그해도 블록 설정이 안될 거예요.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F6키를 누르면 이제 스타일 기능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서식에서 여기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요. F6 쉬우니까 눌러 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거예요. 새 스타일 여기에서 스타일 새로 만들 거 각각 마우스 올리면 이름 보이죠?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은 지시된 글 머리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부터 지정을 하고 그 다음 글자 모양 지정하고 할 거예요 앞쪽에 있는 것부터 자 문단 모양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문단 모양에 대한 거 Alt 키를 누르면 나타나는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요. 여기 기본 탭에서 왼쪽 여백은 10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10pt, 10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문단 위라는 거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이거는 2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고 분단 아래도 0.0 없애주시고 여기를 2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최소 공백이라는 거이 밑에 있죠. 이거는 100을 80%로 지시된 값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설정을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스타일 종류는 그대로 문단이에요 여기서 글자로 바꾸면 안 됩니다 글자 바꾸면 문단 모양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문단 상태에서 아까 지정한 그대로 이 상태에서 바로 글자 모양만 바꾸면 돼요 여기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거 도둠이라고 되어 있죠 자도 하니까 두 종류인데 도듬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요거 바꾸는 게 훨씬 빠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지시사항 보시면 동그라미로 되는 항목 스타일 글머리표를 적용하라고 되어있죠. 문단번호 글머리표 요것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된 것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타일을 지정을 해 줄까요? 추가 먼저 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 글머리표라고 스타일 목록에 나타났죠. 자, 설정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서식 탭.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이죠? 마우스 가져가기만 해도 아마 바뀐 게 보일 거예요. 자, 클릭은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설정이 지정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이번에 대한 항목에 서도 같은 것들 모두 다 바꿔줘야 될 거예요. 블록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글머리표 선택만 하면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바뀐 거 보일 거예요. 다른데는 그냥 바탕 글 스타일로 되어 있을 테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편집 작업에서 그림 및 각주 입력인데요. 그림 파일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커서 위치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놔주시고요. 여러분 그 브록 파일에 보면 이미지라는 폴더 있었죠? 자, 그 폴더에서 불러올 건데 여러분 그 교재에서 보면 실제 그림이 있는 위치 보이죠? 시험장에서는 그 폴더에서 찾아서 불러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img라는 p img.png 라는 파일인데 확장명은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입력에서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바로 그림 있죠? 그림에서 그림을 눌러도 돼요. 자, 여기에서 파일 해당 위치 폴더 찾아가 주셔야 되겠죠? img.png 인데요. 이 파일이 만약에 안 보이는 경우에는 아마 뭐 다른 거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찾기 쉽게 실수하지 않게 파일 이름은 똑같은 다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png라는 파일 선택을 하면 딱그 확장명의 폴더만, 파일만 보일 거예요. img.png 선택. 그리고 이 밑에서 글자처럼 취급은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것들 체크 안 해도 돼요. 여기 앞 개체 이것도 안 해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 놓고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안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체크해야 되는데요 자이 상태로 문, 그 문서에 포함하고 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자 기본 탭에서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교재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할게요 자 그림 탭으로 가도록 할게요 교재 설명처럼요. 확대 축소 비율이라는 거 지시돼 있는데 가로 세로 모두 50%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되어 있어서 가로만 해도 똑같이 나타나요. 자, 기본 탭으로 가기 전에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처음 만들 때그 체크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다면 반드시 체크 없애야지 요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본문과의 배치에서 어울림이라는 거 선택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백 캡션 탭으로 간 다음에 바깥 여백 네 가지 종류에서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5mm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다음 이제 선 탭으로 가서 선 없음을 실선 실 하나로 된걸 선택해 주시고 굵기는 0.12 밀리미터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 이렇게 나타났는데 위치가 좀 틀리죠. 출력 형태 보여지는 것처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거하고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돼요. 너무 위쪽으로 가거나 하면은 이게 모양이 바뀔 거예요.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 이제 각주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각주는 저장 그 위, 커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문서 정답 파일 한번 열어서 보세요. 그 위치 보면은 여기 뒤에 수업을 개선하고자 함 여기 바로 뒤에 이 원으로 된 각주 번호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이 각주가 나타날 텐데요. 자, 그러면 커서는 반드시 번호가 나타나는 그 위치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이 상태에서 각주를 만들어야 돼요. 각주에 대한 단축키도 알아두면 편한데요. 우선 아직 모르니까 각주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에서 여기에서 주석이라는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각주 있죠? 자, 요거를 하시면 요 밑에 요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이 앞에 별이 나타났는데 다른 게 나타나도 뭐 상관없어요. 변경을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글자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세요. 입력할 때 여기 띄어쓰기랑 요거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마침표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감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꼭 확인해서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입력을 한 다음에 글자 블록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워드프로세서 시험을 본 분이라면 이만큼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만큼을 설정해야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특별한 지시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모두 다 그냥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각주 전체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서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도둠이라는 걸로 도둠체는 다른 글꼴이에요 선택 그 다음에 10 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 없애 주시고 위에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라는 거 있죠?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각주 모양에서 번호 서식 있어요. 요거를 지시되어 있는 거, 원문자 1, 2, 3 있죠? 요거 선택을 하고 바로 설정을 하시면 이별 모양이 1번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거는 빠져나오는 거, Shift ESC 키 또는 위에서 닫기 누르면 각주가 나타난 이 위치로 나타납니다. 각주 지우는 건 이렇게 블록 설정에서 지워버리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해 주시고, 그림 및 각주 정답에서 그 저장해야 되는 폴더에 저장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0번 편집 작업 문자표와 표 제목 및 캡션이 있죠? 챕터 10에서 챕터 13까지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